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황팅리는 자신이 조직을 두 개로 나뉘어서는 하나는 북상을 시키고 다른 하나는 남하시켰잖아요. 하지만 또 한갈래인 서쪽을 장악할 도둑무리가 필요했었답니다. 이어 한동안 쓸만한 인재를 찾아보던 도중 그의 부하 짱칭하이가 황팅리를 찾아옵니다. 이 짱칭하이는 남하해라고 파견한 도둑무리들 중이 간부였었죠. 형님! 형님의 명성은 이제 이 바닥에선 전국적으로 자자합니다. 제가 그 창조시라는 곳을 장악하려고 쳐들어갔는데요. 글쎄 그쪽에 난다긴다는 놈들이 형님을 꼭 만나뵙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황팅리는 그래? 걔네 솜씨는 어떤데? 라고 묻습니다. 네 형님들 걔네 별명이 꾀돼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귀신처럼 날아다니면서 싹쓸이를 해간다는 뜻이죠. 솜씨가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자 그래 귀신 같은 도둑물이라 오케이 한번 만나보지 뭐. 황팅리는 흔쾌히 허락하고는 허베이성 창조시라는 곳으로 가는 기차에 오릅니다. 네 이제 황팅리는 기차 안에서도 란워라는 그 제일 고급인 차칸에 들었답니다. 중국의 기차는요 이 한번 타게 되면 길게 되면 한 보름씩은 타야 되는데요. 그 중에는 네 가지 등급이 좌표가 있답니다. 하나는 앉는 자리표도 없이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짠표 즉 서서 가는 표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날 아마 앉아서 갈 수 있는 표 그리고 또 세 명씩 이 상중하로 누워서 가는 기차표도 있습니다. 이걸 잉워라고 부르죠. 그리고 란워라는 표인데요. 이거는 이 비행기로 치면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아주 그냥 편안하지만 겁나 비싸죠. 보통 정부의 고관들이 아니면 못하는 데입니다. 하지만 황팅리는 이젠 이런 최고급이 향수만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이 창정시에 도착하자 그를 또 한 고급 호텔로 모시더랍니다. 황팅리는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한쪽 다리로 힘들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네 글쎄 그 호텔 한가운데는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오른쪽과 왼쪽 두 갈래 몇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황팅리를 마중하는 거였습니다. 이어 그 우레 같은 박수 소리는 호텔을 날려보낼 기세였죠. 이어 그 가운데서는 이제 3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이 앳된 얼굴이 황팅리 손을 척척 저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네 황팅리 이놈 이거 크기는 많이 컸죠. 그렇게 몇십 명의 도둑대들과 강의실에 척 들어가 앉고는 이 넘버2이자 황팅리 군사였던 예이후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다들 반갑소. 내는 예이후요. 우리 큰형님 황팅리가 오늘 여러분을 처음 보게 됐는데 다들 올라와서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쇼. 네 그러자 그 중에 한 남자가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습니다. 황팅리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모우샤오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닥에서만 10년 동안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뜻을 함께하는 형제들은 15명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대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부족하여 비록 오랫동안 도둑질을 하였지만 깜빵에도 몇 번 다녀오고 벌어들인 돈도 얼마 없어요. 황팅리 형님의 이름은 많이 들어봐서 잘 알죠. 전하는 데 의하면 형님은 글쎄 두 손으로 두 명의 지갑을 동시에 도둑질 한다면서요.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형님이 밑에 동생들에 대한 의리도 너무 많이 들어봐서 그냥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형님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곁에 다른 부하들은 하우 하우 하면서 또 우레 같은 박수를 쩌렁쩌렁하게 쳐댔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들 소개도 쭉 들어보니 다들 비슷했답니다. 그 수십 명의 참가자들은 수하에 다들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뭉치지 않으면 이제 더는 이 바닥에서 생존 못할 거란 걸 잘 알고는 황팅리를 따르겠다고 한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제 황팅리가 입을 엽니다. 그래 뭐 다 좋은데 니네 이런 큰 지역에 보스가 없었니? 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대가리를 서는 사람이 있을 게 아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참가 인원들은 다들 그냥 서로 바라보며 아무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해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15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듭니다.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걸어 들어온 건 한 얼굴이 잘생긴 미남자였답니다. 실제
사진은 없는데요. 이 묘사한 데 의하면 키 190에 새뽀얀 아기 피부, 눈은 부리부리하게 잘생겼고 그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봐서라도 도둑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이런 배신자 놈들이 다들 여기 모여 있었구나. 니 요즘에 핫하다는 황팅리야? 네, 이 잘생긴 도둑놈은요, 이름이 리위팡이라고 불렀는데요. 별명이 또 쇼프였다고 합니다. 이 난다긴다 하는 창저우 지역의 도둑대 두목은 황팅리보다도 한두 살 더 어렸답니다. 이 리위팡은 창저우 지역이 솜씨 제일 좋은 도둑이었고 수많은 도둑대가 그를 따랐지만 또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놈은 밑에 부하들한테 해주는 건 없고 상납금만 맨날 받아가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놈은 얼굴값을 하느라고 맨날 여대생만 데리고 노느라고 그 조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 쓴 거였답니다. 니 여기 대가리였니? 면사 좋구나야. 황팅리는 당당하게 리위팡을 째려보며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둘은 한참 동안 분위기를 잡으며 서로 째려보다가 리위팡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이 황팅리야, 우리 뭐 흑사회 건달들도 아니고 힘으로 붙을 필요 있겠니? 이러자 우리 기술로 1대1 한판 맞다이 붙어서 이 지는 사람이 깔끔하게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설마 천하의 황팅리가 자신 없어서 물러서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황팅리는 하하하하 하고 강의실이 떠나갈 듯 그냥 크게 웃어댔답니다. 좋다야, 그럼 우리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붙는 걸로 결정하자. 그리고 그 시합 방식과 날짜, 장소 등은 모두 네가 편한 대로 정하고 나한테 연락하면 된다. 네, 그 소리를 듣자 리위팡은 콧방귀를 흥 하고 뀌고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 결정이 그날이 다가왔답니다. 황팅리는 리위팡이 요구대로 창저우시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또 훤칠한 키를 뽐내며 멋있게 챙겨입은 리위팡이 담배를 가로물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왔니? 오늘 게임의 규칙은 간단하다. 우리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걸 누가 먼저 도둑질 하냐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거다. 어떠야? 네, 그러자 황팅리는 또 오케이 합니다. 물론 그 목표는 밑에 부하들이 고르는 거죠. 그 밑에 부하들도 다들 그 바닥에서 베테랑이었으니 어떤 놈이 지갑이 털기 힘든지는 다들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차 안에서 서로들 멀리 떨어져서는 다들 그 목표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나절 동안 목표를 논의더니 드디어 소식이 전해옵니다. 마땅한 목표를 지정해놨으니 그 두 큰형님을 보고 솜씨를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시각에 황팅리와 리위팡은 열차 안에 퍼스트 클래스인 런웨이에 앉아서 또 담배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퍼뜩 꺼내버리지. 기회를 노리던 리위팡이 먼저 발따닥 일어납니다. 자기가 먼저 멋있게 해치워서 본때를 보이려 그러는 거죠. 그러자 곁에 앉아있던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먼저 하라고 양보했답니다. 자, 어디 보자. 어떤 놈이야? 리위팡은 부랴부랴 달려가서는 그 목표를 관찰합니다. 근데 그 목표는 좀처럼 만만한 놈이 아니었답니다. 그 놈은 한 뚱땡이였는데요. 그 몸에는 또 큰 가방까지 들고는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온몸을 샅샅이 훑어보니 대퇴 안쪽 부분이, 더더욱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 남자의 소중한 부분이 불쑥 솟아오른 걸 발견했답니다. 저놈 저거 팬티에다가 돈을 감췄나? 아니면 저는 막 물건이 원래 저리 큰 건가? 네, 그 기차는 그냥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로 뒤엉켜 있었고 리위팡은 그 속을 비집고 또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밀리는 척 하면서 자신이 무릎으로 그 뚱땡이 그곳을 눌러봤답니다. 네, 그러자 그것은 역시 한 움큼이 꽉꽉 들어차 있었던 돈 뭉치였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물건이 그렇게 클 수가 없겠지. 근데 저 팬티 안에다가 넣은 돈을 어떻게 빼내지? 리위팡은 살짝 당황해 합니다. 그래, 먼저 기다려보자. 뭔가 허점을 보이겠지. 리위팡은 마음을 다잡고 그 뚱땡이를 조용하게 관찰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뚱땡이는 곁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자마자 먼저 엉덩이부터 들이밀어서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또 갖고 온 가방을 척 열었는데요. 그 안에는 뭐 해바라기에 소시지, 온갖 간식들이 그냥 꽉 들어차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안에서 고량주를 척 빼들더니 꿀룩꿀룩하고 달달하게 빨아대더랍니다. 뚱땡이는 그렇게 혼술을 시작하더니 눈알은 점점 동글동글해지고 잠잠
감싸기는커녕 화장실로 별로 안 가더랍니다. 그렇게 뚱땡이를 10시간 넘어 감시를 하던 리위팡은 두 손을 들었답니다. 야야, 저놈은 안 돼. 빨리 가서 황팅리를 불러라. 걔도 아이 되면 우리가 비객이 되는 게지야. 그 다음 다른 놈으로 바꿔야지. 저 똥땡이는 안 돼. 저 똥구렁이가 저놈 그쪽에 그냥 딱 붙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빼내니? 안 돼, 안 돼. 리위팡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밑에 부하들은 그 사실을 황팅리한테 알렸다고 합니다. 이어 자초지종을 듣고 난 황팅리는 하하하하 하고 그냥 신나게 웃더랍니다. 야들아, 그 내 작업복을 갖고 와라. 내가 리위팡한테 제대로 한번 배워줘야겠구나. 황팅리는 기차 중이 퍼스트 클래스인 란워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네, 어떤 옷이냐고요? 그건 바로 거지 차림이었답니다. 황팅리는 꾀쬐쬐한 거지 차림에 또 준비해놓은 투박한 나무 지팡이를 하고는 이 쩔뚝쩔뚝거리며 그 열차 안에 나타납니다. 어? 저기 누구야? 저기 황팅리야? 뭐 도둑질을 한번 하는데 저 정도까지 꾸미니? 네, 그 황팅리는 아까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당당하고 이 멋지고 자신 넘쳤던 큰형님 황팅리가 아니었답니다. 어디서 몇 달 동안은 씻지 않은 꾀쬐쬐한 거지 차림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폐왕 같았던 분위기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리 한 짝이 없고 이 부들부들 떨면서 굽신굽신거리는 거지였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그렇게 그 뚱땡이 곁에까지 다가갔고 뚱땡이만 내려다봅니다. 또 한참 개걸스럽게 머그대던 뚱땡이는 문득 황팅리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어? 그러자 그 뚱땡이는 대뜸 눈길을 피해서 창문 밖을 내다봤답니다. 네, 이런 장애인을 보게 되면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또 그게 내주기 싫어서였죠. 그걸 눈치챈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눌러앉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누가 그를 불렀답니다. 네, 사실 그 사람은 황팅리가 장애인인 걸 발견하고 자리를 내주려고 그런 거였죠. 그러자 황팅리는 귀를 잘 못 듣는 것처럼 뭐 연기를 하면서 바보처럼 뭐 혼자서 중얼중얼까지 거렸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이어 그 똥땡이 자리 앞에 빈 공간에 털썩 주저앉더랍니다. 네, 예전에는 이 기차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이렇게 기차 안에 책상 밑에도 막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는 그런 게 뭐 별로 이상할 것도 없었죠. 대신 그 뚱땡이는 거지 차림이 황팅리한테 눈길을 안 줬다고 합니다. 괜히 또 보면서도 이 자리를 안 비켜준다고 다들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였죠. 그렇게 황팅리는 뚱땡이 앞에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게 되었고요. 또 온 하루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자서 잘 놀았다. 그렇게 기차는 한두 시간 동안 흔들흔들 거리면서 달리고 있었고요. 드디어 한 기차역에 멈춰섭니다. 어? 저기요, 형씨, 여기 어느 역인가요? 황팅리는 다 죽어가는 힘든 목소리로 뚱땡이한테 물어봤고 뚱땡이는 시끄러운도 그냥 대충 알려줬답니다. 아이쿠야, 깜빡 잠들다 놓쳤네. 아이쿠, 내 정신은 좀 봐라, 내 정신은. 이거 어찌니? 황팅리는 부랴부랴 쩔뚝쩔뚝 거리며 내리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기차에서 내리자 그 앞에는 리위팡과 수십 명의 부하들이 척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그 어떻게 됐나요? 이어 밑에 부하들이 묻자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거지 옷차림을 그냥 한 벌씩 한 벌씩 벗었답니다. 자, 옛다!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잘 체크해봐라. 황팅리는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외투를 리위팡한테 건네주게 됩니다. 멍해던 리위팡은 현금들을 한 장 한 장 체크해보니 670여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대체 언제 어떻게 낚아챈 거야? 리위팡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어리둥절해합니다. 그 시대의 중국 돈 제일 큰 지폐가 10위엔이었으니 그건 67장이나 되었던 엄청 많은 지폐였으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황팅리는 어떻게 그 뚱땡이 팬티 속에 감춰놨던 현금을 도둑질했던 걸까요? 다음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